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천 아카데미 축의 강좌 철학의 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교 철학이라는 주제로 동양 철학과 현대 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승준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유가, 불교, 도가의 사유가 어떻게 비트겐슈타인, 헤르만 헤세, 데리다, 들레즈의 철학과 독창적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이번 강좌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도 비교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을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치는 언덕으로 제가 문해를 해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앞으로의 저희들의 대화 내용은 그 다음에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난이도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고전들 그 다음에 전통 철학자들이 더욱 호명되면서 여러분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주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에 다루었던 책들에서 제가 나름대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내공을 쌓아서 오늘 제가 다루게 될 동아시아 사유로부터 시작으로 그 뒤에 나온 책들은 그동안 축적한 내공을 활용해보고 심화해보는 이런 식으로 책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하고 함께 들을 시베리우스의 교향곡 2번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컷도 준비했습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구스반 상트 감독의 훌륭한 영화인데 거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배우들이 아주 젊은 모습으로 등장하죠.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우리의 오늘 토론과 연관된 아주 흥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커팅해서 수업 중에 잠깐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비교 철학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제가 약 15분 정도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의 고전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자신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영혼이 사유에 진하게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훌륭한 텍스트가 업데이트되지 못한 채 고문서 보관소에 그냥 묻혀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양 고전 음악이 늘 새로 연주되고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면서 현대문화의 중요한 자산으로 꼽히듯이 동양의 고전 철학 텍스트도 새로 읽히고 재해석되고 재창조될 만한 잠재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철학을 탐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거기에는 서양 철학을 주도한 3인칭이나 1인칭의 작업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인칭적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 않고 개인의 1인칭적인 각자성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객관성이나 주관성도 모두 낯선 개념이기만 하고요. 철학의 대표적인 분야인 인식론, 존재론, 윤리학, 논리학 등의 분과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즉 동양 철학에서는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철학의 토픽들이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인식론, 논리학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그런 방식의 저술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학제 간의 통합적인 사유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양의 고전 철학은 통합적인 사유로 일관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문성을 교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잘못된 인상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디테일이 풍부한 매뉴얼과 같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사람됨의 뜻을 가르치고 안목을 틔우고 인격적 성숙을 도양하는 도량입니다. 우리는 동양 사람이지만 동양 고전 철학 시기에 동양 사람은 아니죠.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양식은 서양에 더 가깝습니다. 교육도 서양식으로 받았고 저만 해도 한문보다 영어가 더 편합니다. 그러한 제가 동양의 고전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그걸 크로스오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크로스오버입니다. 사실 현대 동양 사람 자체가 뭐 저도 그렇고 유석 씨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 자체가 현대인이란 다 그러한 크로스오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문명이 장악하다시피 한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전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크로스오버는 현대인, 즉 우리들의 운명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의 고전 철학은 대부분 2인칭적인 대화와 이야기로 꾸려집니다. 공자의 논어가 그렇고 석가모니의 니카야가 그렇고요. 또 장자가 그렇습니다. 저 텍스트들에는 형이상이나 인식론이나 논리학이라고 이름 부를 만한 그런 학문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초연한 구버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밀착된 지혜로운 성찰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 서양 텍스트보다 동양의 고전들이 읽기가 훨씬 편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의 뿌리는 샤머니즘으로 소급이 되는데 그 엘리아데라는 유명한 비교 종교학자는 샤머니즘의 본질을 접신해서 찾더군요. 이 접신이라는 신들린 거죠. 이 접신이라는 그 두 글자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신라 시대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최치원은 우리의 옛 사유를 접화군생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접화의 접이라는 말에 저는 그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즉 접신의 접과 접화군생의 접은 같은 접자입니다. 이을 접자. 다 2인칭적인 만남의 존재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남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강도 높게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샤먼이었죠. 옛날에는 그 샤먼은 신을 포함한 만물과 한데 어우러져서 묻 생명을 살리는 신생명적인 철학의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치원 선생이 네 글자 사자성어로 요약한 접화분생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엘리아데는 그 체험의 요체를 성스러움의 드러남을 의미하는 히에로판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성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성스러운 것이 현현 혹은 발견한다 하는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요. 이는 성스러움을 포함하는 모든 가치와 의미가 드러나는 존재사건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샤머니즘은 모든 가치와 의미가 포괄되어 가고 있는 현대 문명의 허무주의에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샤머니즘의 부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가올 미래 철학은 반드시 친생명적인 철학이어야 하겠고요. 그 방향성은
그것의 원형은 샤머니즘까지 소급된다고 봅니다. 동양의 고전 철학을 특징짓는 이인칭 철학은 샤머니즘으로 소급되는 본래적인 사유 양식입니다. 물론 심리학에서 볼 수 있듯이 동양 철학도 근대성의 태도와 맞물린 세속화 과정을 겪기는 하지만 지성사적으로는 여전히 고전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동양 철학의 빛과 그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학 전통에 힘입어서 고전 사유를 비교적 잘 간직해온 셈이지만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빛과 그늘에서 빛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전부여서는 본고 이지신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죠. 특히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그냥 그 우중충하고 구태의연해 보일 겁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그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문 자체가 넘사 여긴데다가 그 내용 자체, 내용을 들여다봐도 아, 이게 지금 시대가 언젠데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나.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의 큰 문제이기도 하죠. 여하튼 그 온고만 있고 지신이 없는 학문에 미래는 없는 겁니다. 감히 제가 평가를 하자면 동양 철학은 지금 아직도 이러한 단계에 있다는 게 그 옳은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것이 동양 고전 철학의 한계이자 기회로 보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그러죠. 풍부하게 맴돌고 있는 동양 고전 철학의 크로스오버를 통한 자신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동양 고전 철학이 지니고 있는 이인칭적 시각을 원용해서 동양의 고전 철학자들을 현대 서양 철학자들과 마주하게 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책의 제목을 동아시아 사유로부터로 하고 부제를 시공을 관통하는 철학자들의 대화로 삼은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사실 제가 그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그 여러분하고 다루게 될 이 동아시아 사유로부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할 때만 해도 서양 철학자가, 특히 서양의 현대 철학자가 동양 철학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거의 자폭행위? 학계에서 내정됩니다. 제가 크로스오버 하이데거를 쓸 때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영미 철학과 그 대륙 철학의 골이 한국에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금기를 벌써 한번 이미 깬 사람이 동양을 이야기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그런 건데 저는 저 자신을 믿고 그냥 갔습니다.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그런 간마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당신들이 잘못된 거요라고 뭐 이런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그럴 사람은 아니었죠. 저는 평범한 스캔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묵묵히 썼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쉽진 않더라고요. 자, 다시 텍스트로 돌아갔어요. 저는 동과 서, 고전과 현전을 한 곳에서 만나게 해서 그로부터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사유에 매진하고 싶었습니다. 융합이 모든 분야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오늘날, 그동안 수행해온 제 연구를 종합해서 깊이와 범위 면에서 통합적인 사유를 개척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저의 아주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비록 서양에 가서 서양 현대 철학을 전공하고 돌아왔지만 저는 제가 서양 사람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동경은 많이 했고 제가 누리는
뭐 음악이나 영화나 뭐 소설이나 다 서양의 텍스트들이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저 자신이 서양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동양 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동서 간의 사유의 깊은 교류와 퓨전을 통해서 길어올린 성찰적 인문학에서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가에서부터 둘레주까지 동서 고금을 횡단하는 대화와 토론을 동아시아 사유로부터에 담아보았습니다. 이 책을 잠깐 그 파트별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자면 일부의 제목은 사유의 시원에서의 대화인데 거기에서는 동양의 유교, 불교, 도가 사상과 서양의 비켄슈타인, 하이데거, 데리다, 둘레즈 같은 사상가들의 대화를 주선하였습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만남은 책의 2부의 제목이 이러한 현대 철학자들과의 토론에서 국내외 유수의 철학자들과 제가 직접 주고받은 문답과 토론을 거쳐서 형이상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까지 끌고 가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내성적인 서생이지만 저에게 용기가 있다면 저를 불러주거나 혹은 저하고 맞서서 맞상대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어디를 막론하고 다 달려갔습니다. 그게 한국이건 뭐 대만이건 뭐 중국 본토이건 미국이건 가서 끝장 토론을 임했죠. 저 깨지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건 무섭지 않습니다. 낙인 찍히는 게 무서운 거죠. 동아시아 사유로부터는 기존의 동아시아 사유가 탈문맥성, 몰현재성, 사대주의의 그늘 아래 고고학적 유물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즉 저는 동양철학을 서양철학보다 낫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양철학은 제가 보기에 서양철학과는 좀 다른 결로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게 아직도 발굴되지 않고 저런 상태로 그냥 문서 보관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식인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문학의 위기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인문학의 위기는 안으로 반성하고 밖으로 관찰하는 성찰, 저는 성찰의 성이 내적 반성이고요. 그 성찰의 찰이 외부에 대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용어죠. 그 둘을 한 단어로 잡았다는 게 성찰. 그 성찰 행위에 충실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찰의 결연은 우리 성찰의 토대이자 문사철, 동양에서는 이 셋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문학, 역사, 철학. 근데 현대는 이게 다 따로 봅니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예컨대 역사를 건드리면 4단이 납니다. 말로는 문사철 서로 통해 있지 않은데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1단. 이런 좀 살벌한 학계 풍토가 인문학을 더 이렇게 위기로 몰아세우고 더 사람들이 인문학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성찰의 결연은 우리 성찰의 토대이자 문사철 구분 없는 통합적 사유의 유전자를 간직해온 동아시아 사유의 전통이 단절된 데서 비롯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동아시아 사유는 우리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아직 복원이 안 돼 있어요. 동아시아 인문 정신을 제대로 회복한다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성찰의 인문학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처방입니다. 저는 낙관론자이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길은 있다고 봅니다. 신을 믿기 때문에. 이를 위해 경전에 대한 전통적인 헌고학이나 서구사조에 대한 무반성적 추종이라는 야한 극단을 모두 거부하고
동아시아의 전통 사유에 현대 서구 사조를 접목한 여러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펼치며 동아시아 사유의 잠재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아직도 그 17세기 사람인가요? 16세기인가요? 바흐가 아직도 왜 연주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바흐의 음악을 그 당시에 고악기를 그 연주해서 원형 그대로 하는 연주도 많지만 또 많은 메노라는 현대 음악가들이 그 리메이크를 하는 그 제가 알고 있는 음악가들에 의하면 바흐처럼 많이 리메이크된 사람도 없고 바흐처럼 많이 리메이크 될 만한 소재감이 풍성한 그 작곡가도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러한 그 재창조 작업이 있기 때문에 바하의 음악은 지금도 24시간 내내 지구 방방곡곡 어디에선가는 늘 그 음원이 재생되고 있고 연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컨대 저의 책으로 돌아와서 논어를 통해서는 1-3인칭이 주류를 이어온 서양의 사유와 동아시아의 2인칭적 사유를 구별한 다음에 각각 동서양의 사상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수리물리학과 분석철학의 기법을 동원해서 주기와 율곡을 둘러싼 기존의 해석들을 반박하고 리와 기에 대한 새로운 논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장자라는 텍스트 안에서 장자의 자연주의와 데리다의 해체주의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해체주의와 자연주의 개념이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 500년을 지배한 주자학의 반기를 든 정약용에 대해서도 제가 그 7장에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의 텍스트를 읽는 여러 방법론을 개발을 해보았는데요. 정약용 선생은 유학 전통의 진정한 계승자이자 오늘날 동아시아 사유의 계승에서도 아주 모범이 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논증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에서는 특히 그 정약용 선생의 사유에서 찾아낸 성의라는 표현, 이것이 내적 도덕과 외적 윤리를 모순 없이 통과하는 일관성의 행위 원칙이고 이게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통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그 사서삼경의 사서에 들어가는 유학의 고전이죠. 대학이라는 경전을 둘러싼 주희와 정약용의 상반된 해석과 경합이 동아시아 경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희의 해석보다 정약용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아시아 사유로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철학, 인문학, 과학의 크로스오버적인 대화와 토론은 적절한 상동성과 상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제가 잠시 풀어드리면 일단 적절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같지도 않고 대화가 불가능할 만큼 다르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그 철학, 인문학의 그 간극이 그 다음에 이제 상동성과 상사성은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거기서 찾아낸 용어인데 상동성은 다름 속의 같음을 그리고 상사성은 같음 속의 다름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서양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잘 그 해부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도움이 되더군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비로소 서양의 현존인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데리다, 돌레즈의 사상과 동아시아의 고전인 유가, 불교, 도가는 서로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동서 모범의 사유가 한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개념적인 밑그림과 장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헤세 소설 시타르타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조로하여금 철학의 길을 이끌게 한 제가 아주 열렬히 탐독했던 작품이죠. 헤세 시타르타 고딩 때 말입니다. 고딩 때 이 책에 꽂혀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용맹정진했었죠. 그리고 이 소설 시타르타의 분석을 통해서는 부처와 헤세로 회상되는 동과서, 그 다음에 실제 역사적 인물과 소설 속의 인물로 회상되는 현실과 허구, 그 다음에 부처의 설법과 헤세의 관점으로 회상되는 과거와 현재가 서로 교차가 되면서 윤회와 자아, 탐구의 논리, 차이와 반복, 시간과 지속 등 철학적인 주제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장에서는 원자론적인 사유가 추구하는 단순성과 상호 독립성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리 논리학과 분석 철학의 기법을 동원해서 증명을 함으로써 비트겐슈타인과 불교학자인 용수가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울로 이들의 사유가 소위 말하는 논리학의 상대 원칙으로 여겨지는 동일률, 배중률, 모순률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내는지 텍스트를 넘나들면서 논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도저히 한 곳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네 사람을 호출해 보았습니다. 둘레즈, 현대 프랑스 철학자이죠. 닐스 보, 양자역학의 초창기 리더였고요. 그리고 노자 장자의 만남을 주선해서 노자의 텍스트에서 찾은 혼과 충을, 혼은 그 혼돈할 때 혼자, 충은 벌레 충자입니다. 이걸 둘레즈가 말한 차이의 카오스, 즉 혼돈에 견주어 보았고요. 장자의 텍스트에서 찾은 휴라는 개념을 이지럴지질 휴자입니다. 이걸 양자역학에서의 파동함수의 붕괴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존재사태의 은폐와 파른폐 사건에 대한 형이상학을 구상했고 삶의 매순간, 즉 기억과 생각과 깨달음과 행위와 사건의 매순간이 붕괴의 과정이고 삶은 그 붕괴의 리듬으로 점철된 드라마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두서없이 설명했듯이 동아시아 사회로부터는 그동안 철학에서 배우고 익혀둔 내공과 거기서 싹 튀었던 저 나름의 창의적 방법론을 총동원한 해석의 향연 같은 작품입니다. 서양 현대 철학의 텍스트들을 다룰 때 지우기 어려웠던 어색함과 불편함에 비해 저는 전공이 서양 철학인데도 서양 철학 텍스트는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결이, 생각의 결이 저하고 딱 맞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동양 사람이고 저의 생물학적 신체가 그 동양 선조분들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공부한 서양 현대 철학 텍스트보다 훨씬 오래전에 쓰인 동양 고전의 텍스트에서 더 친밀감과 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능력이 허여된다면 언젠가 제 이 책 동아시아 사회로부터에 등장하는 동양의 주요 고전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최소 한 권씩 별도의 저술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옴니버스 형태로 한 권에 묶이기에는 그분들이 지닌 사유의 폭과 무게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철학의 길을 걸어왔지만 서양보다 가깝고 친근한 동아시아 사유를 재발견하면서 저는 제가 놓여있는 시공간의 주소와 계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게도
아주 그 이정표가 된 그런 책이지. 우선 그 관심을 이제 숫자를 붙여봤습니다. 오늘로서 1번 제가 직접 만나고 교류한 이 시대의 우리 철학자와 예술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2. 한국 사회를 있게 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글로 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1로부터 제가 직접 만나고 교류한 이 시대의 우리 철학자와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라는 책을 제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로부터, 2는 뭐였죠? 현재 한국 사회를 있게 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걸로부터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이라는 책을 각각 구상하게 되었고요. 이 두 권의 책이 이제 차례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작고 한 철인들이 남긴, 뭐 제가 그 말하는 철인들은 이때만 해도 서양의 철인들이었죠. 플라톤부터 비켄슈타인까지. 오래전에 작고 한 철인들이 남긴 문헌 텍스트의 세계에 갇혀있던 제가 동시대 한국의 철학자와 예술가를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그게 이제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의 그 내용이고요. 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박물관들을 방문을 했고, 또 유적지를 답사하고 발굴 현장을 찾아가고 하면서 이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이라는 책을 발로 써보았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책은 발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준비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도 바로 오늘 여러분과 토론하게 될 동아시아 사회로부터가 하나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고전들이 정말 풍부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게 고문서 보관소에만 남아있다는 거지 아쉬워서, 그래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면서 책을 집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래서 이후에 교수님의 작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네, 오늘 하나하나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싶은데, 잠깐만요. 아까 본 그 사진들은 뭐죠? 아, 여러 사람입니다. 네 사람인가? 네, 왼쪽이 둘레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이 닐스 보. 세 번째가 노자. 노자. 네 번째 장자. 장자. 네. 제가 이렇습니다. 동양 사람은 뭐더라고. 서양의 학자들은 다 알아보고, 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서양 세계를 톡톡히 받았군요. 예, 미안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 이전 사진들도 보여드릴까요? 예. 제일 마지막 왼쪽이 공자이고, 그 다음이 이제 주자. 사실. 아, 예. 예. 비트겐슈타인 대리다. 그리고 예. 석가모니. 예. 헤세. 비트겐슈타인? 예. 용수보살. 아, 용수보살. 찾아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유석 씨라는 다른 그 사람 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늘 감사합니다.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 좀 하나하나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육아, 유교, 육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유교 사상의 핵심을 2인칭 사유에서 찾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 사유라는 것은 개인이 경험이 지닌 주관성에 근거해서 철학을 세우려고 하는 사유인 것 같고, 3인칭 사유는 사물세계의 객관성으로부터 철학을 시작하려는 그런 경향 같은데, 근데 유가철학, 유교사상 같은 경우에는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가 지닌, 소위 말해서 상호주관성으로부터 철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2인칭 사유로부터 교수님의 이제 공자, 주희, 율곡의 텍스트를 2인칭 사유, 거기서부터 2인칭 사유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예, 교수님의 해석의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도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제시했던 여러 가지 행위 규범들은 탈맥락적인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맥락에서 주어진 처방이라는 점에서 2인칭 사유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게 꼭 설득력을 지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석했을 때 얼핏 소위 말해서 서구의 존재 신학하고 유사해 보는 게 신무학의 책의 주자가 성립했던 그 주자학의 책이라는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또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2인칭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육아를 재구성하시는 교수님의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논어를 펼치면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가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죠. 뭐 대화의 내용을 보면 공자가 직접 그 말에 운을 틔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러저러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공자는 그걸 잘 듣고 각 사람에 맞는 그 답변을 처방으로 이제 내리죠.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혹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 제자마다 다른 처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제자가 이제 반론을 피기도 하죠. 논어에 나오는 장면인데, 선생님 왜 같은 그 사안에 대해서 A에게는 뭐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고 B에게는 왜 뒤로 물러서라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자는 A는 제가 약간 그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창작을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소심한 그런 성격이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다.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예고를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B는 뒤로 물러서라고 하냐면 너무 B의 경우에는 그 외향적이고 서두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고 했다. 이런 게 참 가슴에 와닿는 탁월한 철학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내세우는 이론이 정교해서 하기보다 저는 정교한 이론 같은 거는 논어에서 아쉽게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각각의 제자들에 대한 깊은 헤아림, 그 다음에 따뜻한 그러면서도 명확한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 이런 게 아주 빛나더라고요. 이게 2인칭적 사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유가뿐 아니라 도가, 불교, 성가에 이르기까지 동양 철학의 경전에는 다 이런 공자의 인간 이해에 버금가는, 필적하는 그러한 2인칭적인 대화와 사유가 많이 마련됩니다. 논어뿐 아니라 맹자도 그렇고요. 육아 경전에 속하는데 도가 경전으로 꼽히는 장자나 열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니까야나 금강경 같은 불교 경전도 이런 대표적인 동양 사유의 작품들이 2인칭적인 대화의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스타일 면에서 저는 그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가의 신내림이나 접신, 접화 이런 것도 2인칭적인 직대면 소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2인칭이나 3인칭의 사유는 서양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주류 패러다임으로 전면에 나선 적이 없는 소수의 사유이거나 혹은 서양 사유의 영향하에서 비교적 늦게 싹트게 되는 낯선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사례가 그거였죠. 들으면 바로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주제가 나왔을 때 자호였나요? 그때 성격이 불같은 제자한테는 너는 들으면 바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했고, 다른 제자한테는 들으면 바로 가서 해야지 라고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런 것처럼 고정된 어떤 법이나 원칙이나 질서가 아니라 대화 속에서 그 제자들의 각각의 맥락을 존중하고 성찰하는 그런 공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유가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동양철학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두 번째 질문인데, 인, 이, 의, 예, 지, 신 이런 가치들, 덕목들이 유교 사상에서 핵심적인 가치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2인칭 사유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눈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평생 동안 실천할 한마디의 말을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 어느 제자가. 공자의 답변이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 기소불력 물시어이 이렇게 풀어봤나요? 저는 이 답변이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인칭적인 사유인 육아의 핵심을 잘 짚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는 동양에만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서양의 경우에도 예컨대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이인칭적 사유죠. 공자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인칭적 사유의 핵심이고 여기서부터 유교의 다른 덕목들과 가치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다른 질문인데 그 주자가 성립한 신유학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 신유학의 논의들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이일분수, 기발이승, 이통기구. 교수님은 책에서 이런 신유학의 명제들도 사태와 마음의 문맥 의존성을 바탕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원시 유가, 즉 공자, 맹자의 텍스트에는 이렇다 할 이론이나 체계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는 엄청나게 그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깊은 그 철학 이론이죠. 근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유학자들 사이에 그 원시 유학을 업그레이드 해야만 한다는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그 아젠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의, 정호, 장행거, 주자 뭐 이런 그 기라성 같은 고대 유학자들이 드디어 신유학이라는 거대한 형이상학 혹은 도덕철학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고 아까 우리석 씨가 열거한 이일분수로부터 기발 있음이 통기고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태제들이 유학의 각인이 되는 거죠. 사실 공자의 원래 그 대화 속에 담론과는 상하 거리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세속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유학은 사태와 마음의 합의를 사회적 문맥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 담론을 전개했던 원시 유가에는 형이상학이라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데 반해서 신유학은 외래 사상인 불교를 스팍해서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장착한 사변적인 이론체계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석 씨가 열거한 그 여러 명제들은 그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유학도 일종의 사회철학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태와 마음이라는 것이 사회적 문맥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교수님은 해석하시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런 그 얼핏 보기 형이상학적인 태제들처럼 보이는 명제들도 설명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질문인데 교수님 이 설명을 듣다 보면은 육아가 저에게는 일종의 사회 구성주의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라는 문맥이 가장 중요하고 이 문맥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얼핏 해석이 되는데 유학이 사회 구성주의다라는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회 구성주의는 일종의 결정론 아닌가요? 그걸 우리의 의식이나 행위의 코드들이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다 혹은 결정된다는 뜻으로 사회 구성주의를 해석하면 유학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육아는 사람의 성품이나 사회의 정당성이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중용의 첫 번째 그 문장이 뭡니까? 천명지위성 아닙니까? 사람의 성품은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 동양만의 특이한 현상도 아닙니다. 서양의 경우에도 천부인권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천부인권에서의 부라는 게 준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게 그 인간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이 하늘이 내려준 거라는 믿음이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제대로 고려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뭐 사회가 다 결정하거나 뭐 구성한다거나 동양이나 서양의 서양의 천부 인권론이나 동양의 그 성리학과 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육아 철학이 사태를 인간 바깥에 남겨두지 않고 문맥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인 맥락을 강조하긴 하지만, 근데 사회 구성주의라는 오늘날의 현대적인 철학 개념에는 성을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육아 철학을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지. 불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그 제가 교수님 책을 읽기로는 교수님은 불교 사상의 해체적인 성격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타에서 그 형이상학적 실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내시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계라는 게 고정된 돈이라는 것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것이 성장과 변화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반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서 늘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헤세의 시타르타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걸 실제 불교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님은 용수무사, 나가르주나라고 하죠. 용수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공사상이 사물화된 언어의 의미와 지지체를 해체한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세계가 자성이나 타성 같은 딱 고정된 형상학적인 어떤 성질의 근거에서 엄격하게 구획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을 공사상 핵심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불교 사유가 어떤 급진적인 해체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건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구체적으로 불교가 어떻게 해체적인 사유를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양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델포이의 신탁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걸 자신의 화두로 삼았던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경우에 서양의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의 확실성을 모더니티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근대성을 열어밝히는 선언문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불교는 서양 철학의 이러한 논제에 맞서서 나라고 불릴 만한 게 없다 라고 믿을 합니다. 저는 그 불교의 이러한 대담한 주장을 접했을 때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너 자신을 알라라는데 난 없어. 이게 불교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수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체험했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에 대해서 불교는 그런 내가 없다고 이렇게 그 받아치는데요. 여러분, 과연 나를 해체할 수 있을까요? 나를 해체하는 거야말로 해체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데리다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가장 어려운 태제에 도전을 했고 그걸 그 성취해냈잖아요. 나라고 불릴 만한 게 없다 라는 게 불교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이러한 그 돌직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서양 철학에서 라이프니츠와 하이데그는 왜 있는 건 도대체 있고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던진 아주 유명한 그 철학적인 화두이죠. 근데 여러분, 불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응수합니까? 무엇이 있다고 할 만한 게 없다. 일체 개공의 명제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일체의 있음을 다 해체하는 이거야말로 해체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데리다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서양 철학이 금과 옥조로 여겨온 신조들을 일거에 해체하는 파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체험한 가장 큰 파격은 이거였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무엇이 있다고 할 만한 게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잠시 여러분하고 토론 세션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체험한 그 충격만 그 혼자 이렇게 1인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나 멘트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동양 철학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질문도 좋고 멘트도 좋습니다. 아직 충분히 예열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잠시 그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그 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음악도 아주 파격적인 음악입니다. 일단 그 제가 그 음악을 준비하기 하게 된 동기가 되는 텍스트를 먼저 띄우고 읽어보기로 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동양 경전의 하나인 그 장자의 그 첫 머리 말을 따왔습니다. 소요유의 맨 앞부분인데요. 소요유가 1장 아닙니까, 장자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동양 철학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 거고, 얼마나 그, 깊이와 어떤 핵심을 단 하나의 이야기를 품어내는지를 직접 표현해 보시죠.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맨 앞에서. 동력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물고기 한 마리가 몇 천리?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동이라 한다. 동의 등 넓이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잘 보셔야 될 게 사이즈에 대한 것보다 변신을 보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새로 변신합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양의 철학은 그리스의 그 신화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게 정설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의 신화가 서양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계승되었냐면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편찬한 변신 이야기에 그 그리스 신화들이 체록이 되면서 이게 이제 서양 문화의 중요한 자산으로 그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그리스 신화의 핵심도 변신입니다. 신화집을 변신 이야기라고 오비디우스가 이름 붙였잖아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도 같은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철학의 핵심은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의 철학의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비트겐슈타인이 중군일기에 썼죠. 그것도 물론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개성적인 이야기 이도 하지만 사실은 연어를 따져가면 그 서양 문화를 열어박힌 그리스 신화의 변신의 플롯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동양 고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자의 텍스트의 첫 머리말에서
바로 이 변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신의 스케일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묘천리가 되는 물고기가 묘천리가 되는 그 넓이를 지니는 그 새가 되는데, 저는 그 다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심창에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다. 너무 생생한 표현입니다. 워낙 커서 그 하늘을 가리는 구름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크다 보니까 그 날아오르는 과정이 쉽지 않겠죠. 엄청 노력을 해서 그 힘차게 날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들을 음악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베리우스의 교향곡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대풍이 일 때 그걸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동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 파도를 일으키기를 삼천리,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오르기를 구만리, 구만리 장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뒤에야 6월에 대풍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력의 스케일이 동양의 사유에 그 출발점부터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호연지기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이 정도의 그 넓이는 가져야 사람다울 수 있고 철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현대 철학의 하나인 현대 분석 철학은 현재 프랑스 왕이 대머리인지 아닌지 그 분석하는 러셀에게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동양 철학의 출발은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그 다음에 변신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고요. 이 훌륭한 그 이야기에서 자 이거를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시베리우스의 교향곡 이번에 3악장 말미부터 4악장 중간까지 제가 약 10분 정도로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 있는 그 곤이 유유히 헤엄을 치다가 한 1, 2분 뒤에 이 브리칭을 하면서,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고래 같은 게 확 올라올 때 물결을 막 일으키는 걸 브리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호를 해야 될지. 하여튼 각고의 노력 끝에 곤이 붕어로 변신하는 과정이 그 음악적으로 잘 묘사가 됩니다. 물론 시베리우스는 장자를 염두에 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 위대한 사유의 탄생을 묘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동이 다시 그 남쪽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파도를 삼천리를 거쳐서 일으키고 구만리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르는 그런 과정이 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거든요. 자, 각설하고 그 제가 준비한 시베리우스의 교향곡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오늘 연주는 피에르 몽테라는 프랑스의 지휘자가 이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9년 레코드에서 제가 커팅했습니다. 재생해 주시죠. 잘 감상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1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